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서로 샬롬 인사하는 장면들을 선하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 속에 빛나는 신앙. 신앙은 위기 속에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신앙의 거장의 기도시이자 영성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 중에 어떻게 기도하여 승리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이고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찬양의 대장이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레위인이니까 찬양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참 좋겠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그가 만나고 나면,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삽도 그토록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위기를 만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자기 연민에 빠졌다라는 의미는 신앙생활에게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아픈 거예요. 자신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남을 탓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숨 짓는 모습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이다. 오늘 아삽은 신앙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 신앙의 본성이 딱 드러나면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른 보면 아삽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부르짖다라는 말 안에 꾸짖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낙심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한다고 악을 쓰면서 자신의 음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아멘. 밤이 맞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신이 낙심되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가 내게 찾아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가 있어도 나는 위로 안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해, 저 사람은 예배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신앙이 좋아 라는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설픈 성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를 만나면 내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도 연약한 중에 자신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앞장서서 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세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회개의 눈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침묵하며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의 경우입니다. 자기가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은 사탄 마귀가 총력하여 공격하는 영적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아삽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등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잖아요. 교회만 오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는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반복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니까 과거의 신앙을 열심히 섬겼던 그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전에 번영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아주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며 근심하고. 크게 해봅시다. 기도하며 근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갈등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이 과연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아닐까? 8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닐까? 9절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그쳐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응답을 잘 하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갈등과 은혜가 상실되고 있으니까 한없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에는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베푸실 은혜, 노하신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셀라. 셀라는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잠시 멈추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다. 라고 돌이켜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셀라, 멈추어 생각하라. 의심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축복하시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확고한 결단을 셀라를 통하여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것인데 우리가 잠시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한없이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한없이 좌절하고 한없이 한없이 억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 뒤부터 아삽은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자, 보십시오. 셀라,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문제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침체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하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셀라, 멈추어 생각해보라. 자, 같이 해볼까요? 셀라, 멈추어 생각해보라. 멈추어 결단해보라. 네, 오늘 아삽이 자신의 경험을 쫙 기록하면서 셀라라는 단어를 딱 주면서 멈추어 생각해보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고난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내가 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 중심의 신앙, 마치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만능 기계 머신처럼 자판기처럼 하나님 물질 딱 누르면 물질 딱 넣고, 하나님 질병 딱 누르면 질병 딱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 딱 누르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마치 만능 머신이라 생각하며 기도했던 자기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셀라라는 이 경험을 하면서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관점을 가지고 그는 위기 속에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가진 것, 내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의 철저한 고백, 이는 나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 몸에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넘어지냐 하면은 내 몸에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신앙인이 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인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몸의 힘을 빼야 한다.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과거에 잘 나갈 때를 5절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왜 이렇게 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아삽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돌리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과거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지 않을 때는 과거의 기억은 회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그 과거의 기억들은 은혜의 보물창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기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 간구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랬었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거에 내가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을 때, 과거에 교통사고로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되새기고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내가 눈물의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자녀들이 어려움의 순간에 빠져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처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며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라는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행하신 것들을 필름처럼 탁탁 지나가면서, 그래,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지, 주께서 이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고백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능하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의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의 해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내 생각과 체험 속의 하나님이 아닌 말씀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과거에는 그렇게 잘 해주시더니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올바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액세서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신앙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끌고 공격하여 자신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도대체 왜 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왜 너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느냐고 공격하는 아우성 속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 했을 때 홍해가 갈리고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시편 하반기의 말씀 통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위기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끝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의 문을 가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냐, 더 아픈 것이냐고 묻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직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입시의 문제는, 진로의 문제는 결코 그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라.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안개 속에서 강한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묶는 순간 하나님은 내 손을 내미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안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개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둡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내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한다고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기 속에 빛나는 신앙, 이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 위기 속에서 내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신다라는 신앙 아닐까? 부모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